이건희 그전 회장의 일가가 갖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21%인데, 21%, 네. 공정거래법상 15% 정도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속세를 내고 나서도 지분이 한뭐몇 프로 정도 나가더라도 여부는 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때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그렇죠. 상속세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험업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재용 회장을 둘러싼 이재용 회장,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이재용 회장의 역할을 둘러싼 그 재판. 이게 상속세보다 훨씬 중요하다. 핵폭탄급이에요. 핵폭탄급. 핵폭탄이구나. 그러니까 삼성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먼저 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면, 지금 삼성 화재하고 삼성 생명이라는 보험회사가 두 개가 있잖아요. 삼성 간에. 예. 근데 이두개 기업이 삼성전자 주식 10%를 갖고 있어요. 삼성 생명이 8.5%를 가지고 있고, 삼성 화재가 1.5%에서 둘을 합치면 10%인데, 이게 지금 박용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상정해 놓은 그 법원 그 개정안에 의하면 이거를 한3% 정도로 떨어뜨려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또는 3%그 밑에 둘이 합치면 10%인데 3%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자기 자산의 3% 이상을 다른 어떤 계열사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삼성 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은 삼성 생명 자산의 10%가 넘어요. 네.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워낙 성공을 거두다 커져가지고, 보니까, 예. 네. 그 시가로 따지게 되면 그거보다 훨씬, 그 3%를 훨씬 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안 팔아도 됐던 이유는 원래 삼성 생명이 전자에다가 출자했던 70년대 출자했던 그 금액으로 그냥 환산해. 장부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인정을 해줬어요. 장부상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거는 된다. 근데 박용진 개정안은 시가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한 구절이 딱 바뀐 거네. 예. 그러면 한 20몇 조원 정도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을 해야 돼요. 삼성 생명이. 그렇고 나면 남는 게 뭐 2점 몇 퍼센트 그렇게 남아요. 삼성전자 주식이 2점 몇 퍼센트가 남게 돼요. 지금은 8.5%를 갖고 있어요. 또 삼성 화재는 삼성전자의 1.5%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새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한0.6% 정도밖에는 안 남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3% 미만이 된다는 10%가 3%로 떨어지게 되네요. 말이죠. 예. 예, 그렇죠. 나머지는 다7% 이상은 매각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 생명과 화재가 3%만 갖게 된다면,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원래 이, 뭐예요, 그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1%를 갖잖아요? 예. 11% 중에 상속세를 뭐 예를 들어 한2% 냈다 그러면 9%가 남잖아요? 예. 그 9%하고 3%를 더하면 12%가 돼요. 예. 자, 12%가 되는데, 국민연금이 지금 얼마를 갖고 있냐면 11%를 갖고 있어요. 또, 3대 주주인 미국의 블랙록이라고 하는 이 사모펀드가 5%를 갖고 있어요. 대단하네. 자, 만약에 정부가
이 정치권이 마음만 먹는다면요.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지분 2% 늘리는 거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아이고, 연금 기금이 있는데 그거 갖다 사면 되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면 별 어려움 없이 국민연금이 일대 주주가 될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공기업화 할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거의. 그렇죠. 그게 보험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독소 조항이네요. 거고요. 글쎄요. 참뭐 말하기도 뭐해요, 이게. 왜냐하면 장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게 맞잖냐 하고 말하면 사실은 뭐그 말도 맞긴 하거든요. 문제는 보험회사가 자기 계열사의 자산의 3% 이상을 못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낙센스죠. 투자해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성공을 거둬서 이렇게 됐는데 그게 뭐가 문제란 말이에요. 성공했으면 좋은 거지. 그러면 장려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아무튼 그게 보험업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그것이고, 진짜 핵폭탄급은요, 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한 이 사건인 겁니다. 더큰 사건이, 이것이 더큰 사건이. 2015년에 이게 합병이 됐잖아요. 2015년에 합병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의 삼성물산은 아, 소리가 잘안 들립니다. 소리가 조금 잘안 들리네. 예, 괜찮습니다. 조금 전부터 하시죠. 괜찮습니다. 예. 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어요. 예. 지금은 삼성물산만 있어요. 합병한 삼성물산만 남게 됐고, 김 박사님 조금 그 뒤로 삼성, 가시죠. 너무 앞으로 다가와가지고 화면에 너무 크게 보이시네요. 예,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괜찮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합병된 삼성물산의 17%를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합병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의 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특수관계인 11%라고 하는 건그 5%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17%를 갖고 있는데, 합병하기 전에는, 2015년 합병하기 전에는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20몇 퍼센트를 갖고 있었고, 삼성물산의 주식은 없었어요. 예. 그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것이 문제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대주주가,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돼서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이 합병을 이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배임이다, 무슨 부정거래다, 뭐 이런 걸로 지금, 그러니까 형사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걸로 검찰이 법원에다가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벌어질 거예요. 얼마 전에 뭐그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걸 열어가지고 그거를 기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만약에 재판이 벌어져서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로 판결이 난다면요, 예. 그러면, 삼성은 해체될 수밖에 없어요. 해체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고, 왜냐면 범죄자이고 범죄에 의해서 합병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합병 무효 소송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뭐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 지금 상상이 안 되는데, 또 가장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자, 네가 범죄를 저질렀잖아. 그러면 너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 거야. 너 때문에 집단 소송이 이 있죠. 합병을 해가지고 삼성물산 주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봤어. 그러니 네가 개인적으로 배상을 해야 돼라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분노를 이룰 거예요. 그 10중 8구 뭐 소송을 제기하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그 금액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될 겁니다. 그런데 뭐 저도 이제 그런 문제를 뭐 이제 다른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지 않았는데 김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진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그런데 이게 예. 우리나라 상황이 사법부가 정상적이라면 이게 유죄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이전에 다 이, 저,